여러분 십일조를 할 때요, 온전한 소산의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소산의 십일조를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됩니다. 내가 소득에 있으면 그 소득의 십일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리십니다. 불로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벨의 제단 가운데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일조는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부의 영이 떨어지는 게 십일조입니다. 그 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기쁘게 그것을 받으십니다. 이전에 묵었던 십일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진짜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잡으라는 그런 성령의 불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십일조 할 때 거부의 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고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철저한 십일조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채무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채무가 있는 그 순간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십일조와 헌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한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채무가 많기 때문에 십일조를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보시겠습니다. 바깥과 근처와 회양에 있는 십일조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심령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와서 찔러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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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뭐 떡에 넘어지고 영광에 넘어지고 이럴 수도 있겠죠. 떡으로만 살 것도 아니고 주 하나님을 갖다 시험하는 거 안 되고 여호와 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섰을 때 마귀가 훅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 예수 이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갑니다. 예수의 피가 나갔으니까. 근데 좀 이따 또 옵니다. 불순종하니까. 온전히 순종하니까 예수 이름 나가라니까. 아 이거는 완전히 순종하니까 안 된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문이 있습니다. 탈장 열려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바람이 붑니다. 한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네, 창문에 틈바구니가 있습니다.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겨울에 그 있는 바람을 맞아보십시오. 썰렁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이 있으면 바람이 그렇게 들어오듯이 마귀도 그렇게 틈이 있으면 순간 슉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것이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